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국민 아줌마 구가입니다. 요즘 날씨가 엄청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 막 이렇게 막 목욕탕 가서 때도 밀고 막 이러는데, 목욕탕도 갈 수 없고 찜질방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샤워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죠. 등을 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이 늘 가렵고 찝찝하고 그런 우리 주부님들, 남편, 모든 가족을 위해서 제가 퓨시스 바디 필링기를 소개합니다. 예! 제가 먼저 구성품을요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사용하고 나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사용 후 관리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구가 믿으시죠? Follow me! 자, 보면, 바디 필링 머신이라고, 가정용 바디 필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쵸? 뷰시스. 이렇게 박싱을 열면요, 이렇게 사실은 설치가 돼요. 이렇게. 자, 얘를 빼고 나면 안에 구성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쵸? 먼저 핑크색 넘버 2를 먼저 한번 제가 꺼내 보고요. 넘버 1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넘버 3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렇게 몇 가지의 구성용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디 같네요. 그쵸? 바디. 바디까지 제가 먼저 다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체 가이드고요. 이건 2번 박스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물품이 아까 1번 박스에 들어있던 거예요. 튜브형 실리콘, 양면 테이프, 그리고 송골대 타월, 스크럽 타월까지 이렇게 1번 박스에 들어있고요. 자, 2번 박스에는 이렇게 이 바디에 붙을 우리의 몸을 쇄신시켜주는 이 기계가 들어있네요. 본체에 장착된 휠로 타월을 덮어 회전을 하면서 쇄신을 하는 장치, 구동 휠이라고 합니다. 그쵸? 여기에다가 타월이나 그 스크랩 타월을 이렇게 씌워서 돌아가면 뱅글뱅글 돌아가겠죠.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도 되게 단단하게 이렇게 재질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세 번째 박스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쇄신 기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사지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까 구동휠에 끼면 여러분들의 종아리나 어깨, 그리고 팔, 뭐 어디든 이렇게 마사지를 할수 있는 마사지 볼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 액세서리로 들어있던 거. 자, 이거는 아답터네요. 아답터고, 얘는 배터리팩. 자, 요 가지고 있는 이 스탠드부터 제가 이 퓨시스 바딩 필링기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집 욕실은 이쪽이 샤워기가 있고 이쪽이 비어 있어서 저는 여기다가 설치를 하려고 해요. 이 본체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여러분. 설치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내가 약간 업됐어. 너무 좋아. 구성품이 너무 좋고 이 성능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나 약간 업됐어. 자, 비닐을 벗겨줄게요. 자, 업됐어. 제가 비닐을 한번 벗겨볼게요. 띠로리로리뚜, 띠로리로리뚜. 우와. 이렇게 단단하면 이거, 야, 안 떨어지겠다, 진짜. 완전 강력 양면 테이프인데? 우와. 자, 빨리 해보고 싶다. 자, 뜯었습니다. 뜯고요. 어깨 높이에 맞춰서 해주는 게 아주 가장 적당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등 쇄신할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허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높이에 맞춰서 그 구동 힐이 내 등에 오게끔
하도록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남자들이라 조금 높게 해볼게요. 제 어깨 높이 사실 이 정도인데 좀 조금만 높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저는 밀착을 시켜볼게요. 짠! 와!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와!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본체에 낀 구동휠입니다. 구동휠은 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끼워볼게요. 위에 버튼이 있으니까 얘가 위쪽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우와! 끼워주면 됩니다. 이야! 얘는 이렇게 날려주고. 와, 근데 진짜 양면 테이프 대박이다. 이거 뭐야? 자, 이렇게 됐고요. 오, 나는 이렇게. 바밤, 바밤, 바밤. 좀 내리면 돼. 좀 더 작으면. 바밤, 바밤, 바밤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오션 스크럽 타올하고 제가 지금 손으로 때타올을 가져왔어요. 제가 등을 옷을 벗고 여러분들에게 때를 미는 걸 보여줄 수 없으니까 아쉽지만 겨울에 우리 팔꿈치 되게 예민하잖아요. 제가 팔꿈치를 한번 밀어보도록 할게요. 끼우는 거 그냥 이렇게 뿅 끼우면 돼요. 나 지금 기분 좋아졌어. 여러분 지금 이 퓨시스 필 이렇게 바디 필링기를 지금 제가 설치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욕실에 들어오는 게 너무 행복해지고 약간 피로감이 빨리 이제 하지도 않는데 사라지는 것 같고 세심이 너무 편리해지니까 저한테 오히려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그런 느낌 벌써 들어요. 그리고 막 목욕하는 시간이 기대가 될 것 같아. 재밌고 쉽고 쏙쏙쏙 때가 빠질 것 같아. 그리고 매번 샤워하고 나면 등이 찝찝하잖아요. 근데 등이 얼마나 개운하겠어. 생각만 해도. 자, 지금 제가 송을 때타올을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부착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퓨시스 바디 필링기에서 보내주신 때비누를 여기다 발라서 제가 한번 팔을 한번 문질러 볼게요. 와, 진짜 뭐 설명하고 설치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 내가 이따 물을 좀 먼저 적실게요. 아, 여러분들 이거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충전이 안 되군요? Sorry? 제가 이쪽 팔꿈치가 피부도 까만데다가 되게 이 부분이 되게 예민해요. 겨울만 되면. 가을 겨울만 되면. 자, 한번 이 팔을 한번 밀어보도록 할게요. 이 팔을. 떼비는 묻혀져 있고요.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 유레카다! 우와! 잠깐만, 이따 팔꿈치 한번 살펴보면 더 높여 가야겠다. 어머! 잠깐만. 들어. 어떡해. 너무 민망하다. 잠깐만요. 여러분. 들어.
어디 들어갈까? 우와. 우와, 너 너무 잘 된다. 뭐야? 어, 여러분, 너무, 와, 등. 어, 더러워. 우와, 티티 너무 더러워, 여러분. 어, 지금 민망해서 못 보여주겠는데, 좀 여기가, 어, 너무 더럽다. 그리고 이렇게 필링을 하고 나면, 그리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현실감 있게 보여주자면, 어, 샤워를 다 했다. 그럼 등에 한번 비누처럼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비누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 세상에. 이게 웬, 아, 진짜 웬일이야. 여기 다 나온다. 이렇게. 어, 나 팔꿈치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요. 와, 등 너무 시원할 것 같아. 제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곧 마스크 샤워를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등을 세신을 하고 나면 이 커버는 그냥 이렇게 벗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요. 벗겨서 제가 세면대에 한번 담궈놓으면 됩니다. 또 이미 묻어있던 게 있잖아요. 이미 묻어있던 게 있어서 아마 때가 그냥 눅눅 뜰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 때 꽁물 지금 제 팔도 이 팔꿈치도 되게 깨끗해졌어요. 제 팔이 팔꿈치가 이렇게 피부가 까맣다 보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커멓거든요. 이렇게 조물락 조물락 해서 맑은 물로 헹궈주시고 쫙 자라가지고 햇빛에 말라주시면 됩니다. 속물 타월, 그 스크럽 타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오늘 당진에 가서 1일 여행을 하고 왔는데 지금 27,000보를 걸었거든요. 17km. 그럴 때 여러분, 이 퓨시스 바디 필링기가 마사지 기계로도 트랜스폼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 휠에다가 지금 두 개는 이미 끼워놨어요. 근데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온 게 있었잖아요. 마사지 볼이요. 이 마사지 볼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툭 끼기만 하면 됩니다. 진짜 너무 간편해서 이건 6살만 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볼이 끼워졌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지금 이 제 다리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제 뒤에 지금 안마 베드가 누워 있잖아요. 저 이 다리 마사지 풀고 나면 바로 목 마사지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얘는 목 마사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한번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힐링을 한번 제대로 누리면서 한번 눌러볼게요. 아, 아프게. 와, 나 진짜 오늘 17,000보, 아니야. 17km 걸어서 다리가 지금 내 다리가 아니거든. 내 다리느라 할 정도로 다 다리가 없는데. 너무 시원하다. 어떡해. 퓨시스 필링 다리 필링기 너 왜 이제서야 나한테 왔어? 아, 시원해. 와, 너무 시원합니다. 와, 쉽겠다, 이거 안 해볼까? 어. 이거 하다가 잡는다, 100%. 아, 100%지 안 들어. 아, 너무 시원한데? 근데 너무 아이디어다. 어떻게 바디 필링기에서 이렇게 마사지 기계로도 트랜스폼 되는 거 생각하셨지? 와, 너무 퓨시스 대박. 그리고 너무 니들을 헤집듯이 다 들어왔어. 왜냐면 이 등도 자기가 손이 안 가서
진짜 불편하지만 참 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아리도 우리가 늘 움직이니까 다리 피로감이 늘 있거든요. 붓고 특히 나이가 들면 또 여자들은 힐을 신고 이래서 그러면 그 부자 아니야 좀 이따 하자. 아니야 시원해 살려. 맨날 발에 부종이 꼬여서 너무 피로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여자들 아니 뭐 남자들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 그 사람이 필요한 일을 콕콕 찝어내줘서 아 진짜 너무 힐링이 된다 정말. 그리고 행복하다. 욕실 안에서도 힐링이 되고 바깥에서 나왔을 때 힐링이 되고 결국 집이 스윗홈이 되네요. 이 피치스 바디 힐링 때문에. 다리야 수고 많았지. 피치스타 야 안마기 때문에 너 진짜 오늘 호강한다. 여러분 세시를 마치고 발 마사지도 받고 여러분들 앞에 다시 섰습니다. 퓨시스 바디필링이는 우리 몸을 쇄신시키는 그 기능도 있지만 여러분들 부은 다리 그리고 이렇게 뭉친 다리들을 이렇게 풀어주는 마사지 볼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피로감과 또한 이렇게 쇄신함으로써 이렇게 몸의 힐링 그리고 깨끗해지는 청결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아이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설치 방법이 너무 간단하고요. 그리고 한 제품으로 두 가지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도 무척 매력적인 상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은 이 겨울 그리고 또 내년까지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그 깨끗함과 그 힐링을 위해서 퓨시스 바디필링기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구가였습니다.